이 프로 보고 계시는 남성 시청자분들이요. 절대로 모르는 여자분이 스마트폰 채팅에서 알몸 채팅하자 그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800명이 10억을 뜯겼습니다. 만약에 돈을 주지 않고 버틴 사람까지 하면요. 1000명이 넘습니다. 이게 이른바 몸캠 피싱 조직이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의 범행 수법이 굉장히 치밀하고 악랄합니다. 일단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에서요. 남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척 가장해서 남성들과 채팅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알몸 채팅을 하자. 나도 보여줄 테니 당신도 보여달라.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알몸 채팅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그 피싱 프로그램에 저장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전화번호부와 연락처,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빼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음란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피해 남성들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하게 되죠. 그것을 촬영하고요. 예전에 빼갔던 그 전화번호부나 인적사항 등이 있으니 그때부터 협박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너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이 동영상을 퍼뜨릴 테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돈을 달라. 자살할 때까지 퍼뜨려주겠다. 우리는 경찰도 포기한 조직이다. 이렇게 치밀하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대학생도 있고요. 회사원도 있고요. 의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견디다 못해서 돈을 주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까지 받아서 그래서 돈을 줬다고 합니다. 이 피해액이 1년 동안 800명에 10억에 달합니다. 근데 이 조직들이요. 얼마나 치밀한 조직이냐면 총책, 인출책, 유인책, 공갈책 이렇게 기업형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요. 또 수익 분배도 본인들이 한 일에 따라서 성과급제로 배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을 확대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 총칙의 지인들, 이 지인들에게만 범행수단을 삼았었는데 이게 수입이 짭짤하다 보니까 결국 피해자를 확대해서 피해자가 1000명 단위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적발이 돼서 모두 다 검거되고 주모를 비롯한 5명은 구속까지 되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년에 걸친 이런 몸캠 피싱의 피해자 800여 명이고요. 피해액만 1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조직적인 이런 몸캠 피싱의 피해자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는데 협박 과연 얼마나 잔인하고 또 교묘하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그 실제 상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가워요? 예. 상황 파악은 끝나셨고? 예. 네, 상황 파악이 안 끝나셨으면 제가 상황 파악 시켜드리려고 했어요. 네. 현재 오성시 자유형성 총 7병원 도가 잘 되셨고 사장님 신상, 자택 위치, 사장님 휴대폰까지 고등학교 네. 중에 해킹이 잘 되셨습니다. 네. 모든 자료 삭제 비용은 300만 원이에요. 사장님께서 깔끔하게 입금하실 경우 원본 파일을 영구 삭제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인증을 해드릴 거고 네. 사장님께서 뭐 돈을 보낼 수 없다 혹은 돈을 빌릴 수 없다 이럴 경우 지금 바로 제가 죄송한데 전화번호 이동하시고 전화를 끊으시면 돼요. 좀 어떻게 한 50만 원에 해주시면 돼요. 지금 너무 장난하죠. 돈이 없어가지고 장난하죠. 제가 그러면 사장님 네, 제가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300만 원 구해올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일단 사장님 휴대폰에 있는 랜덤지 50명한테만 사장님 자유형성 전송을 하겠습니다. 섬찟하네요. 굉장히 섬찟하네요 진짜. 저는 협박을 받고 과연 네. 돈을 안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